아, 그래요. 네. 최근에 몇달 전에 한번 굉장히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랑 한번 되게 심하게 아이, 싸우는 할아버지. 모습. 야, 이거 좀 쌍놈이야. 아니, 그거는 쌍남자. 싸우는 게 남자 소가 없어요. 못 배운 남자인데. 아니, 예전에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어요. 네. 그래서 할머님께서 어떤 짐을 끌고 가시다가 차를 옆에 쫙 긁은 거예요. 내가 붙잡아 오라고 했는데 옆에 홍준규 씨가 타고 있었거든요. 네. 새벽에 비가 주적주적 오는데 골목길에서 할머니가 유모차에다가 짐을 이렇게 싣고 시작하시는데 제 눈에 딱 보인 게 옆으로 튀어나오는 우산이 보이더라고요. 저 멀리서부터 보이는데 우산 그 꼭다리가 없어. 쇠가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. 제가 골목에 차를 옆으로 쫙 붙였어요.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았어. 이거 내가 움직이다가 하면 나한테 덮었으니까 움직이지도 않아. 주차를 했어요, 아예. 했는데 그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오는데도 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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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조폭이 조폭. 근데 홍인규 씨가 그 아, 알았어 형 하고 할머니한테 갔어요. 어. 제가 백미러를 보는데 뭐라 한참 떠들더라고요. 어. 한참 떠들더니 그냥 혼자 와가지고 형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못 잡아오겠어. 그럼요. 심지어는 한 남자분이 그 프로포즈 하겠다고 욕으로 조금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해달라고. 아, 자기가 결혼하려고 프로포즈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친구가 제 너무 팬이라고 평생 소원이 저한테 욕먹는 게 소원이래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찍어줘요. 근데 애매하잖아요. 결혼이 프로포즈인데. 처음에는 아 축하해요 이렇게 찍었는데 아 안 된대요. 안 좋아해? 네. 씨, 안 된대요. 욕을 그럼 어떻게 해요? 욕으로 프로포즈 어떻게 해요? 어떻게 찍었어요? 아니, 어떻게 자. 아 진짜로 어떻게 네. 찍었는지 좀 네. 해주세요. 야 이 미 근데 개그들하고 이렇게 쭉 계속 해요. 예.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. 어, 그랬더니. 근데 제가 약속은 하죠. 절대 올리지는 말아. 올리지는 인터넷 같은 거 올리지는 마라. 오해하시니까. 네. 근데 이것들이 올렸어요. 어. 상황을 모르면은 그냥 제가 카메라 보고 야 이 아 이거 참 난감한데. 아 이제 오해가 풀리네 이제. 아이고. 야. 상황을 이해를 해요. 신세계 끝난 다음에 저한테도 무대 인사하고 뭐 하면은 욕해달라고. 진짜요? 아. 그리고 찌라시 때는 손가락 꺾어달라고. 다음 년 싸이 씨가 싸이 콘서트에 갔는데 팬이라고 먼저 왔어요. 저한테 욕해달라고. 아 진짜? 그래서 하이나 이 그래서 무지하게 좋아하는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틀려 민기 씨도 좀